왜 부동산도 우상향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도 우상향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을 선정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그 결정을 아마 바로 하게 될 거예요. 얻어. 일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예.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반도체 예. 아닌 게 있냐. 없죠. 어디에 예. 다 반도체 들어간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그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지금 네. 보면은 네.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불항에 따라서 약간 급락은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하면 왜 부동산도 우상향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도 우상향 합니다. 네. 계속 시장이 커져요. 왜냐면은 네. 새로운 시장이, 물론 이제 없어지는 것도 생기지만, 새로운 게 더 커지잖아요, 나오면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제 4차 산업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초입 단계예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자동차까지 또. 예, 네, 그럼요. 이게 시작되면은 네. 폭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도입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삼성전자 사야겠네. 근데 이제 네. 그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삼성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네.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많이 하죠. 예. 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전도 하고. 예, 가전도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 이상 이익은 되지만 네. 반도체가 네. 그래서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반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상장했었으면 아마 당장 투자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아시죠? 아, 시스템. 예,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그 반도체 사이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은 대체 어떤 주기인가요? 그게 원래 그 뭐 슈퍼 사이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그게 이제 원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석유 가스 이런 원자재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 네. 그게 이제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데 그 어느 순간 이제 반도체 쪽에도 이제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4차 산업 네.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계속 커질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상장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고 또 호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꺾이지 않고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메모리가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지만, 네, 지금 주춤하죠. 근데 그것만 유지만 해준다면, 조건이. 지금 상태만 유지. 예, 유지만 해준다면,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마켓 쉐어 18%, 네. 그 다음에 팹리스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삼성에서. 네. 그러면은, 보면은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이 두 배, 세 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이 가져갈 그 파이가, 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 네. 그냥, 말 그대로 네. 18%가 유지만 하고 있어도, 네, 네. 시장이 커지면서 가져가는 그렇죠, 파이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 성장률도. 그 다음에 또, 팹리스. 마찬가지로 지금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게 10%만 가져가도 어딥니까? 예.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TSMC는 어때요? 대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우리가 더 큰가요? 우리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네. 지금 얼마 전에 삼성보다 넘어섰습니다. 예. 예. 근데 네. 그 대만 경제보다 한국이 약간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파급력이 큰 거죠. 그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함부로 대만을 못한 이유가 TSMC 때문에 또 네, 함부로 못한 거예요. 예. 예. 엄청 거기도 엄청나게 진짜 예. 총력전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삼성에서 현금을 거의 뭐 100조 가까이 있다 하면서 예. 뭐 NXP를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 예, 예. 다양한 M&A 인수 예.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예. 사면 뭐 이런 게 생겼잖아요. 예. 예. 인수를 할 것을 보세요? 일단은 그게 좀 약간 퀘스천입니다. 물론 관심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삼성 딱 보시면 예. 지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NXP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 쪽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회사예요. 네. 인수할 자금도 충분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조 넘게 갖고 있는데 128조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인수하려면 100조 가까이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회사에 그만큼 쓰면 네. 다른 데 투자는 어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한 국가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예전에 네. 퀄컴에서도 NXP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네. 계약서까지 썼어요. 네. 근데 파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변 국가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위로금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변 회사들에서 엄청난 견제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예. 하면 좋죠, 당연히. 예. 그 어떤 기업을 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 글쎄요. 쭉 봤을 때. 일단, 보시기에.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시스템 자동차 관련된 회사, 인피니언이라든지, 네. 그 인피니언이 넘버원 업체거든요. 네. 그 다음에 NXP가 넘버투.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회사, 르네사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삼성한테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예. 아, 그러면 그런 쪽을 말고, 네. 편리스 쪽은 좀 기업의 규모를 작고, 예, 예. 인수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팸리스가 규모가 작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 작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팸리스를 보면 네.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훨씬 클 퀄컴 엄청나게 큽니다. 아. 브로드컴 엄청나게 네. 큽니다. 아. 웬만한 아이템 훨씬 더 큽니다. 아, 많지 않군요. 예. 예. 근데 손정희 씨도 예. 그 팸리스 예. 한 거잖아요. 그 예전에 암을 인수했죠. 예. 예. 그게 지금 다시 매각을 했잖아요. 예,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주변 국가에서 반대가 아마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성사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팸리스 쪽은 오히려 더 성사 가능성이 낮겠네요. 왜냐하면 주변 국들의 반대가 더 심할 테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을 인수할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작은 회사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삼성자에서 그 이 돈을 M&A 안 하고 예. 자체 뭐 파운드를 더 키운다든지 자체적으로 예. 소비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지금 출소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현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투자 결단을 빨리 네.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이 네. 2030 비전 네. 반도체 비전 2030 네.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네. 키우겠다. 네. 그래서 대만 TSMC를 넘어서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71조를 투자합니다. 네. 그 일부 중에 파운드리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에 있는 바람에 네. 투자 결정을 못한 거예요. 네. 미국에다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애리조나에 그렇죠. 엄청난 네. 투자를 했거든요. 네. 5나노 네. 팹에. 네. 근데 삼성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을 선정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 결정을 아마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할 건지. 그 우리 지금 뭐 K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용인 네. 쪽에. 예, 네. 그건 이제 그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 삼성과 관련 없는 주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은 이제 네. 사실 평택에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또 추가적인 뭐 공장 이런 증설 같은 건 이제 미국 쪽이다. 예, 네, 그렇죠. 주로 이제 그 평택 쪽에 네.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가석방 된 거에 대해서. 예, 예. 과연 그 삼성 경영에 있어서 그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하죠. 예. 그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나? 이 꼽과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결정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강력히 밀어붙였잖아요. 네, 반도체 사업 네,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오너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 했다 그러면 네. 그 결정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이제 오너인 경우에는 네. 이거 안 돼도 내가 책임질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특히나 반도체는 네. 적기에 투자가 중요합니다. 제때 딱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런 결정은 이건희나 아니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타격이 그동안 이제 감옥에 좀 있었잖아요. 1년 예. 있었나요? 그동안 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네요. 사실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미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삼성전자가 뭐, 전 말씀대로 정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서 네. 정말 계속 좋다면은 뭐, 네. 저 걱정이 할 게 없고, 증시도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네. 근데 만약에 위기가 온다, 네. 하면 어디서 올까요, 위기가? 아, 저는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네. 관점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이 지금까지 이제 커온 어떤 전략을 보면, 네.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이미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걸 만든 기업들을 모방을 해요. 네. 모방을 한 다음에 빠르게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더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전략이었어요. 네. 대부분이. 네. 삼성이 뭐 새로 만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삼성이 이미 컸기 때문에 네. 거의 1, 2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따라갈 그런 모방할 그러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은 상당히 그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네. 뭐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게 퀘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걸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패하겠죠. 예, 그렇죠.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과연 이제 조직에서 그런 걸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네. 당연히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돈도 많이 드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과연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네.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안 돼 있다면 네. 외부의 어떤 위기보다는 내부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예. 예,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반도체가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아마 경제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네.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쓰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예.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라고요. 네. 특히나 지금 무역 분쟁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그 중심이 뭡니까? 반도체라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 그 기업이 아니면 뭐 나라가 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뭐 어떤 전문가가 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떤 반도체 지식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상식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그러한 어떤 조그만 지식이라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 이제 그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말고 조그만 데도 많잖아요. 네, 많죠. 예. 그런 기업 중에서 여기 진짜 알짜다. 여기 정말 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예. 기업 뭐 있을까요? 조그만 기업 중에서요? 네. 지금 여기 눈여겨볼 만하면 여기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업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일단은 그 팸리스 기업들을 좀 살려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한국의 팸리스 회사들은 100개가 채 안 되거든요. 네. 중국은 벌써 2,000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팸리스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AI 반도체도 팸리스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일부 회사들이 네.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팹리스 점유율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팹리스 회사들이 상당히 커가는 추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지만 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더 팹리스 기업들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웍스. 예, 실리콘웍스. 예, LD. 세미콘, 네. LX 세미콘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요. 네. 뭐 많죠. 뭐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그 팹리스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나패스라든지 상장 회사가 네. 예 대충 보면 팹리스가 지금 한 25개 정도 돼요 국내. 상장 회사. 예. 나머지는 다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예. 그 기업 어떤가요? 그 리노공업. 아 그 회사는 이제 반도체. 네. 그 팹리스는 아니고요. 네, 소켓 테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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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품 쪽 회사죠. 네. 예. 그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네. 상당히 미리미리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한다는 그러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네, 회사에 대한. 예. 아로이가 높더라고요. 진짜. 예. 오늘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많이 예. 풀어보는 시간이었고,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이책을 보시면은 정말 그 두껍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얇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와 산업의 현황, 전 세계 반도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반도체 산업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영환 작가님의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